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보시면서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ISR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기대되는데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를 시작으로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코엔텍, 스튜디오 드래곤 총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OCI, 유니슨, 우진, SH에너지화학, LS전선아시아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문의 주시고요.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일단 이마트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한 편인데 앞으로는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엔데믹 사태에 좀 접어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시장,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이제 주력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있죠. 네, 쓰닷컴이 이러한 어떤 악재를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200억 이상, 250억 이상 대 적자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상에 좀 미리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가는 이제 밸류에이션 최하단 부분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도 굉장히 좀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가치가 좀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 주가는 좀 하향할 필요는 네, 있겠지만은 여전히 뭐 이마트 24와 같은 어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굉장히 좀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흑자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일단 오프라인 실적이 굉장히 좀 꾸준한 실적 성장세에 있고요. 또 이제 올해 9개의 매장 리뉴얼을 또 계획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좀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좀 안 좋지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3년 동안 최고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대부분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런 대체에너지 관련주 좀 들고 오셨네요. 먼저 네. 첫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은 에너지로 그냥 다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에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치킨게임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 기술력도 과거에 굉장히 좀 뛰어났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급에 대한 쇼티지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매출의 좀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또 증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서 5,000톤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면은 해당 부분들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 자체가 올해만 하더라도 30% 이상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열심히 조금 이런
증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25년부터 30년까지 매년 약 60기가와트,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태양광 산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증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이제 캐파 자체가 좀 한정적이고,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 태양광 단연 좀 독보적일 거고요.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네. 추가적인 폴리실리콘 업황 수혜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효성중공업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생산하고 이제 뭐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압기는 이제 사용 가능한 전압으로 이제 변압 후에 이제 변환 후에 사용처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 굉장히 좀 필수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테마를 좀 보여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원전 세일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그리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전 관련 이런 변압기는 국내에서는 이제 동사를 포함해서 딱 두 군데만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원전 한 기당 1천억에서 2천억 내외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전력망 투자가 많아질수록 동사의 실적도 굉장히 좀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 이런 신사업들에 대한 어떤 정상화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는 좀 원전보다는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사가 이제 최근 중국에서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터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슈 이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 테마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원자력 관련주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모멘텀까지 엮여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정말 최근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풍력 관련주인데, 네. 유니센입니다. 일단은 이 전방위적으로 풍력 쪽에 대한 사업 흐름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년도 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풍력 관련된 사업을 해왔던 업력이 좀 깊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 메가와트 수준이 해외 기업들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10메가와트급 이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2년 하반기에 시제품 출시를 할 것이고 23년부터 양산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유럽이라든지 풍력 쪽이 강한 부분들은 12메가와트 이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은 뭐 기술력 부분에서는 이제 저 용량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량 자체를 키우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2메가와트랑 4메가와트 관련된 플랫폼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뭐 2메가와트, 2.3메가와트, 4.2메가와트, 4.3메가와트 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날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두산 중공업,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 이런 사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런 양산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5대 국가로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보셨을 때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풍력 관련주 유니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니스 설명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나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가적으로 좀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테마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 테마들은 앞으로 뭐 말씀 주신 유니셈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도 좀 엮어서 같이 좀 보시면 좋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유럽 국가와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계속해서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설치 대수에 대한 목표 수도 굉장히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규제 완화까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인데요.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역시도 덩달아서 네, 목표 설치 수가 이제 좀 증가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사실 그 대용량 해상 풍력이 좀 필요한 만큼 그만큼 채택이 좀 많아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상 풍력의 문제점은 이제 발전 단가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건데 이 발전 단가를 낮추려면 설비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터빈을 좀 대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 터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풍력 발전 1위 기업과 또 손을 잡고 기술 협력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풍력 수요 증가 시에 터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앞으로 꾸준한 어떤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봐도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에 대한 모멘텀까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 역시나 원자력 관련주인데 네. 네.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이고요. 일단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원전 세일즈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원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좀 시세가 분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분할로 이제 20선까지 좀 나눠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ETF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런 기조가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이 신재생 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확대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좀 나옵니다. 다만 이제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에 대한 좀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이 원전 쪽에 대한 특히나 이제 소형 원전이죠 SMR 관련된 부분에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제 주요 정책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그 안에서도 단연 에너지 쪽에 대한 이제 원전 쪽이 정책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있으면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또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좀 중장기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량기 쪽에서는 원전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매출 부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 방사성 오염 소각제 제염 기술을 좀 상용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향후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우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의 다음 종목 체크해 볼 텐데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네,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 그런 비와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LNG 가격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관련주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물을 수집하고 이제 운반하는 이제 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에서 그 프리포트 LNG에 대한 터미널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 액화 시설이 지금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향 가스 공급을 또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LNG에 대한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좀 가격 상승을 좀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포트 LNG는 미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7위 정도 되는데 연간 이제 1,500만 톤의 또 LNG 생산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상당수가 영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일부 국가들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에 대한 어떤 가스 공급 수출을 계속해서 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LNG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또 이제 그 스팀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 가격
가격과 이제 깊게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LNG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내수율을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스팀 생산에 대한 원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스팀 판매 외형 성장을 좀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G 관련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창한 본부장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 SH 에너지화학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OPEC 회의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네.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일단 저는 이제 여름에 대한 이런 이 에너지 수요 확대 기조 작년에도 그랬고 재고량이 많이 감소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OPEC에서 사실 유의미한 증산에 대한 기대는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 쪽으로 충분히 좀 천연가스 부분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65년간 석유화 분야 부분에서 이제 60여 종에 대한 이런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파우더 관련된 레진 EPS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좀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인데 이제 왜 이 천연가스나 이런 CL 쪽으로 좀 연관이 되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광고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광고권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2008년 미국의 현지 법인을 조금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권에 대한 이 188 에 관련된 이런 에이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광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가능한 이런 광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공급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는 부분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이나 원유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전부 다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한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강해지게 되면 이제 대체 에너지적인 부분에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스 관련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각각 네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려서요.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8%가량 밀리면서 3,358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 조금 더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36%가량 하락하면서 2,917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2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오곤 있지만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 좀 유의미한 그런 실적인 것 같고요. 이러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 개장할 땐 약보합권으로 개장을 했지만 현재 구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43%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항셍지 지수 역시나 상승으로 방향을 돌아서면서 0.1%가량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9%가량 내림세 집계가 되면서 지금 2,3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낙폭이 깊습니다. 1%가량 밀리면서 754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외국인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까지도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뜨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남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리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답답합니다. 네, 가장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또 판단이고요. 일단 실적 부분을 보면은 사실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전반적인 이런 업황에 대한 영향을 너무 좀 과도하게 받고 있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감소도 그렇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OTT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됨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은 꾸준히 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사의 경우
경우에는 OTT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OTT 경쟁 심화는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어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 작품 수 증가에 따라서 실적 역시도 꾸준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OTT 산업이 지금 성장세가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이 국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한 부진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개별적인 구조적 성장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에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또 최대 영업이익이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인데요. 네,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아무래도 전력난 하면 이제 전선이라든지 케이블 이런 쪽에 좋아한 관심이 좀 확대가 될 텐데요. 일단 올해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원달러가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 지역이 좀 코로나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면서 이제 사업권에 대한 좀 확대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련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 봉쇄라든지 어려운 국면에서 좀 풀리게 됐을 때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북미향 제품이 또 이제 고마진 제품들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북미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좀 실적 상승에 대한 좀 과시아 북면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베트남 지역에서 케이블 사업을 1위를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군들이 좀 좋아지게 됐을 때 이제 이 확대에 따른 좀 수혜를 제대로 좀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또 이제 무더위에 대한 걱정이 좀 큰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전선 케이블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단기적인 이벤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본 10가지의 종목 중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세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이 탑픽이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는 네, 85,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3,000원 이하가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3,000원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 전문가의 탑픽 받고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 네, 저는 OCI입니다. 일단은 좀 5일 이평선과 이격이 좀 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 강세 흐름들이 한동안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태양광 설치량 부분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5,000원, 2차로 이제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08,000원으로 조금 러프하게 드릴 건데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분에 조정이 나오면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다시 2차 매수 좀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좀 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